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의 온갖 질병과 아픔과 죄악과 속임과 어둠과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만, 바이러스,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우한 폐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일부만 무서워하고 하느님, 양심, 가치 이런 것들에 참 가치, 참 인간성, 진리에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성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느님의 소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부활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희망과 꿈을 일깨워 주소서. 사도들의 모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21번째, 21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면 사도행전 전체를 눈앞에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대가 있어요. 등대. 바다에. 그러면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를 위해 빌어주셔서 우리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분도 기도할 수 있죠. 옛날에 등대가, 지금은 뭐 자동화돼 있지만 그전에는 등대 불을 비추면 그건 어딘지 캄캄한 바다에서 좀 피신할 수 있고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나 밝은 지점, 우리 구원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가라앉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또 그 등대를 보면 바다 전체를, 또 나침반을 보면 지금 방향을 찾을 수 있듯이, 그와 같이 사도행전의 지표가 된 부분이 1장 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수님 이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주님의 부활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9절, 10절, 11절이 승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8절을 알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고, 어떤 때는 깨우쳐줘야 될 것도 있죠.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럼 안 된다는 깨우쳐주고 싶은 생각에, 나에게 좀 미움이 돌아오더라도 그런 좋은 생각들, 그리고 오염된 데 내가 그걸 치워주고, 뭘 버리고 싶은데 몰래 버리지 않고 좀 힘들어도 버리는 장소에 갖다 버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선이고 그 선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 3절에 나오듯이 이제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만 안 받은 사람도 물론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신자가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입니다. 그런 영, 성령을 듬뿍 받으면 그런 겁니다. 꼭 성령 기도에 가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래서 뿐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아무 때나 임하십니다. 마음만 열리면, 비가 오는 날, 그죠? 뭘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속에 비가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 수돗물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요소들,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가 오는 거 다릅니다. 이런 물하고 지하수하고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와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고 싹트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듯이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을, 성령을 받으면,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우한 폐렴 같은 것도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깨끗하면 우리가 청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저부터 좀 이렇게 어떤 데 결벽증 환자 좀 자주 씻는데, 자주 씻으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자꾸 씻고 비누가 자꾸 나오면 이제 뭉쳐가지고 다른 데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염 물질은 없애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오늘 그 날로 정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 우한 폐렴,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이 병 19, 2019년
이것이 오니까 자꾸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얼굴도 만지마고 나중에 씻어라, 손을 씻어라, 뭐 2, 3분 동안 씻으래요. 아, 물이 얼마나 그 낭비가 돼, 좋은 물이. 그리고 거기 더러운 게 막 비누가. 아, 그러니까 그래도 씻어라. 그 이야기는 깨끗해지면, 다른 데가 다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질병도 생기지가 않는 거죠. 더러운 거 와서 붙어있는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생각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길러주고 나만 집만 더 크게 꽉, 우리 집이 이만큼 돼 꽉 차게 짓지 않고, 내가 100평에다 집을 짓고 싶으면 80평만 지어서 나무를 하나하나 심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아들딸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이웃에게도 편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 막 가지 꺾고 싶고 남의 거 내가 차지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은 굳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은 악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 어제는 내리고 싶은데 내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에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성령께서는 아무데나 내립니다. 어떤 종교, 민족,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 장소 따지지 않습니다. 영남 지방이든 강원도 지방이든 호남 지방이든 제주도는 상관없이 내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영을 받을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이 오고 나한테 안 오냐?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령 능력을 받는다, 그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주시는 거죠. 데려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11조 뭐 걱정하지 않죠. 왜 돈만 내려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 제자에게 배반한 사람 빼고 힘을 받아. 성령의 힘을 받는 거죠. 하늘의 힘을 받는 거죠. 하늘님의 힘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지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충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럼 벌써 성서 공부한 사람들 알죠. 헤르몬 산 여기 2813m로 합니다만 그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수원지가 있고, 여기 요르단.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 여기 카르멜산. 카르멜산 옆에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요르단 강에 이렇게 흘러가고, 사해로 흘러가는 거죠. 이쪽 지방은 요르단 지방이고, 여기 옛날에 모압, 그다음에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서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기, 조금 이따 비틀레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헤르몬이 아니라 헤브론. 다윗이 거기서부터 이제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와서 헤브론에서 8년, 또 예루살렘에서 32년, 그래서 한 40년 다스리는 이야기가 사무엘 1서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예루살렘에서 왜 시작하느냐, 루카복음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도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예루살렘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골고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타에 돌아가시고 여기 만나러 가는 거죠. 무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거기 뭐 천사나 또 누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아로 가셨다. 갈릴리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던 이 갈릴리아 지방으로 여기 가셨다. 그리 가라. 예수님 만나려면. 이게 마테오하고 마르코입니다. 그리고 루카는, 루카가 사도행전 전에 루카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여기서 만나주시고 여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루카 복음 24장 13절부터 나오죠. 루카 복음 24장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뒤쫓아서 클레오파라고 또 다른 제자하고 어디 가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일을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구원자, 구세주가 대예언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무 힘도 없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죠. 다시 희망해서 구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이 양반들 이렇게 아둔하기도 하고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그 다음에 성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Son of God, Son of Humankind,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에게 잡혀 대사제에게 잡혀서 또 수석사제에게 잡혀서 넘겨서 돌아가시고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는 얘기를 기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불이 나듯이 가슴이 뜨거웠다. 그리고 나중에 엘마오 동네 다 가서 예수님 더 가시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신다. 아, 예수님이 손님인데 빵을 떼어주신 주님이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의 주님이 되는 거죠. 지상의 주님, 천상의 주님이 창조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사라지셨어요.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클레오파하고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열한 제자가 모여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살아가시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길에서도 만나고 근데 그때 못 깨달았지만 우리 집에 갔을 때 엠마오 동네에서 깨닫고 다시 이리 온 거다.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예루살렘에 예수님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라 그러셨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 우리도 다 배웠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야. 누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1장 8절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비틀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에 나자렛에 거예요. 나자렛에서 여기죠. 갈릴리 호수 근처 나자렛에서 사시고 여기서 평생을 지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서 예루살렘에 한번 오셔가지고 붙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왜 다윗이 비틀레헴에서 태어나고 루카복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구원을 완성하죠. 이 도성을 다 통일했어요. 이 지방을 다 통일해가지고 다윗 그 왕국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 역사적인 그리고 여기서 저거 누가복음 사가의 견지에서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시고 여기서 승천하셔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먼저 번에 봤죠. 24장 마지막 장 51, 2, 3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루카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작품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이제 받으면 내가 떠나면 그 말이죠. 그럼 너희는 제자들에게 열한 제자에게 열두 제자 다니지만 하나가 빠져서 좀 이따 보충이 되죠. 마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마리아 아무도 걸어다 여기 이 망을 쳐놨어요.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좀 산악지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아 가기 전에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까지 이 이방인 시하던 기원전 722년에 느부사라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막 혼종을 시켜버렸어요. 북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스코틀랜드에서 막 쳐들어오게 하고 1600년대에 그렇게 만들었듯이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가 아주 유다인들이 싫어하는 혼종 다른 민족하고 막 섞여 살고 막 그래서 여기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아니면 너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구원을 완성하신 곳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유다인들이 싫어하는데도 이제는 더 싫은 것도 없고 이제는 경계도 없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경계가 없다. 이제 우니베르살리스 보편적이다 이거죠. 온 세상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땅끝에 이르는 건 이렇게 해갖고 여기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칸반도 여기가 뭐죠? 그리스 아테네 고린토, 테살로니카, 필리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까지 로마 제국 수도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마치 깜깜한 바다에서 등대를 보고 피신을 할 수 있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 문민족들의 복음화가 사도행전에 서술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로마 제국 한복판을 가지니까 세상 끝까지 갔다고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31절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 2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 얘기를 딱 끝납니다. 바울 사도 어떻게 죽었다 관심 없어요. 이게 비오그라피 어떤 자기 생애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나 사도들의 생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열두 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히 교회를 배반하던 믿는 이들을 잡아가려던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대사제로부터 가다가
말에서 아마 떨어졌든지 쓰러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정신을 부쩍 차리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구약을 정통한 라비, 라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라바이, 라비. 그 유다인들의 스승입니다. 그때 뭐 신약이라는 책이 따로 없으니까 구약, 율법서와 또 여러 가지 시편이라든가 성문서집들, 그 다음에 예언서 통달한 그 바울사도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유단이 정통이라고 뭐 그러다가 이게 오히려 사이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집중되어서 완성되는 꽃이구나. 완전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꽃 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오히려 성서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생을 다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또 사도단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바울을 뽑아가지고 또 다른 의미의 사도로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뭇 민족들에게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까지 그 막 아주 학식을 박학한 학식을 지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주시는가. 그 이면에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본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제 대개 부활 후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그러죠. 일독서에서. 그런데 그래서 복음화는 누구를 통하여? 그걸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여기 보면 9장 2절에 보면 새로운 길, 새로운이란 짜는 없습니다. 새로운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길을 통하여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한번 이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사울이 9장 1절부터 좀 줄이고 2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사울이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교회 밖에 교회 신자들을 신도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을 유다교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딴 데로 간 사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200주년 기념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200주년 분도 출판사 나온 책 신약에는 이렇게 잘 된 책이 없습니다. 한국어로 된 건 아주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좀 눈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9장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은 사울로 사울로 아직도 여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주교의 성경보다도 이건 더 가까이 아주 좀 학문적으로 번역을 해서 좀 읽기 딱딱하지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여기 보면 사울은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 향하여 협박하고 살해할 기세로 대제관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안을 그에게 청했다. 그것은 그 길에 들어선 그 길 이제 구약의 길이 아니고 유다인들 가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이렇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이게 정확한 번역 그 길에 또 길이라 그래 맞아요. 근데 그 길이는 무슨 길인가 할까봐 새로운 길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길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이 더 좋으냐 원문에 가끔 이거 좋지 해설도 막 나오고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뭐 자세한 해설을 할 수가 없어서 주석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성경은 이건 두꺼운 건데 이거 막 주석 성경 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서도 왜 이렇게 했다 그러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고 이게 뭐 어떤 애 뭐 원문에 어떤 애 혹시 원문 아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설서를 좀 보면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왜 성당에 밤새껏 불을 켜놓을까? 여기 보면 여기 자 비춰주실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여기 여기에 잘 안 보이나? 여기 보면 성채불이라 성채불. 왜 밤새껏 불을 켜놓나 이럴 수 있지만 성체가 계시다는 거죠. 성체가. 그러니까 밤새껏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주변에 환하게 불을 켜놓습니다. 성체. 이런 의미가 뭐 의미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거 왜 불 켜져 있지? 비상등인가?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체가 모셔졌다. 이거.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다. 뭐 그런지 여러 가지로 뭘 좀 알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길을 근데 길을 떠나는 길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구약계가 아니라 구약의 하느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신비 육화된 신비. 그래서 먼저 번에 요한복음 할 때 카이 홀로고 사르스 에게네 또 한번 해보시죠. 카이
카이 집에서 병원에서 각자 카이 홀로고스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 홀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 육체 육신이 에게네토 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에 머무시다. 카이 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래서 그 육화되신 그 신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보통 인간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흘러가지고 그냥 광신도도 있지만 광신도 미친 그런 광신도도 있지만 올바른 그리스도 교인은 하느님을 만난 신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 조그만 머리로 하느님 어떻게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아. 어떤 데는 좀 힘들게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을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여기 스페인 열심히 사는 뭐 다 열심히 사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잉글랜드 거기 계신 교하고 성공회가 많죠. 아메리카 미국도 그렇죠.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도 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조심해야 되고 식구들끼리도 혹시 이게 감염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참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게 왜 있나 이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서 아 그런 약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신비 그러니까 초세기에 갈렸던 거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다. 뭐 힘이 있냐 이제 묵시록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자 천사가 최고다. 천사는 죽지도 않고 묻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뭐 잘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요한 묵시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천사 얘기 안 하면 기본을 모르는 거죠. 기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뭐에 홀려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면 특별한 머리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영혼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여니까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기쁘게 되고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그야말로 길을 새로운 길인데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Ego eimi he hodos 카이헤 알레테이아 카이헤 주에 제가 언젠가 써드렸으니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말도 써드리고 했으니까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자체는 주님밖에 안 계셔요. 바른 길을 물론 말하는 거죠. 구원의 길. 그런데 그걸 새로운 길이라고 그렇게 길을 또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도 100% 확신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난 아직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하지만 부모님께 나는 배웠어. 성당에서 부자 신부님한테 주임 신부님한테 좋은 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여기에 영이 있음을 뭔가 달라 이 성서는 2000년 이렇게 내려오도록 구약까지 하면 3000년 내려오도록 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을 통해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나오는 것만 보는 겁니다. 몇 가지 형제들을 통해서 호아델포이라고 그래요. 호아델포이. 호는 단수고 호아델포이.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형제들을 통하여 1장 15절을 한번 보죠.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형제들 믿는 형제들. 그 자리는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모인 그 형제들이야.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하여튼 믿는 이들 형제들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끝까지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 용현로 성당까지 전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통해서는 허이 피스토 요온테스 피스토 이오 그러면 믿다는 말입니다. To believe 영어로 to believe 믿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이건 호이피스토인 지금 믿는 이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계시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복기라 뭐 뒤에서 몰라가지고 격리 중에 계시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언제나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소신껏 나름대로 체험한 것을 내가 이거 답답하다 3일째가 되니까 정말 막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거다 갇혀서 말이지 집안 식구도 못 만나고 따로 방에서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그럴 때 성서 말씀 하나 떠올리면 나는 구원의 빛이다. 나는 바위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 하나 딱 떠올리면
넌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12장 3절. 넌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지금은 못 기지만 좀 기다리면 된다. 말씀 하나가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통하여, 그 다음에 또 신자들을 통하여, 신자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 마태타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사제들, 주교님, 교황님, 또 봉사자들, 신부님들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 세상 깨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깨끗한 겁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비우는 겁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난 사제관에 보좌심은 위층에 살고 난 밑에 2층 보좌심 3층에 살지만 내가 거기 전체 주인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책임지고 전기세 내는 거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런 책임은 내가 지지만은 그러나 여긴 주님이 계시는 거죠. 성당도 마찬가지. 십자가 가운데 계시지. 우리는 그저 봉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가정에 가정을 꾸려가는 책임자일 뿐이지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야. 적어도 신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분은 항상 어디 갈 때 같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차표를 두 개를 꺼놓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지. 그리고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는 호는 단수야. 호하기오스 그러면 호이 그러면 이제 복수 하기오이 이거는 성도들이야.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 하기오스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이제는 로마서 고린도일서 고린도일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필립 쭉 나오겠지만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바울사도는 믿는 이들을 성부와 성자 성령이름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물론 그래도 거룩하게 됐어도 내가 바뀌어서도 똑같은 나지. 내 습관과 악습과 욕심과 이런 거 두려움 이런 게 막 바뀌진 않지만 그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나. 그래서 내가 점점 베드로 1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점점 더 좋은 더 나은 나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크리스트 자인하고 크리스트 웨르덴 제가 독일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트 자인 존재론적으로 보면 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호적이 등록됐잖아요. 딱 교적에. 그러나 크리스트 웨르덴 아직도 초보 신자지. 내가 교리 6개월 1년 배워서 신자가 됐다고 다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웨르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때가 묻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식구가 주님 식구가 되기로 했으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루카복음 루카의 신학에서는 맨 앞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루카복음 4장 앞부분이죠. 4장 16절부터 21절에 특별히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셨다. 주일날 지내는 거. 요즘에는 미사도 못 오시고 저도 강의 이렇게 혼자 가야 되고 스텝 지나고 평화방송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스텝 지나고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죠?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식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파견하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안 못 보는 이들에게 시력을 깨달음을 선포하고 또 무릎이 짓눌려가지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해방을 알려주고 해방을 기쁨을 축복을 구원을 알려주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야 나부 겸손하다 가난하다 뭐 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최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 살림만 했지 이렇게 따지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나는 그저 잠깐 세상에 잠깐 사는 거지 많이 살아요. 뭐 100, 이번에 선거하는데 110몇 살 되신 분이 어르신이 투표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100몇 살 뭐 대단해. 영원한 세상에서 잠깐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브레싯 바라 엘로힘 에라샤마임 부헤타 아레스 부하 아레스 하예타 토바부후 한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때 땅은 비어있고 혼돈 상태였다. 그 히브리 말로 제가 다 써드렸어요. 처음에 앞부분 브레싯 바라 엘로힘 브레싯 하는 거 영어로 in the beginning 우리말로 한 처음 그 한 처음은 세상의 것이다.
시간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 그 안에서 그저 한 100년, 뭐 50년, 80년 사는 거예요. 많이 살면 100몇십 년.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지난번에 봤지만은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한 처음에 하는 것이다. 그 한 처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한 처음은 창조할 때고 시점 그리고 시작이 있으니까 세상은 끝이 있는 겁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폭 막 터뜨리면 우리가 박살낼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핵무기 같은 거 가지고도 세상은 아시아만 하나 박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위험해요 사람에게. 그러나 창세기 1장 제가 첫 시간부터 먼저 2, 3년 전에 구약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말씀드린 거는 묵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창세기 1장 26, 7, 8절 우리 하느님 모습대로 그분 모습대로 우리 모습대로 만들자 아니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 잘 다스리라고 가꾸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끝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만 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한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한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에고 에미 헤 호도스 카헤 알레테이아 카헤 조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구원이다. 길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제가 가톨릭대학교 그 교수 논문집에 그 전에 1987년인가 그때 스위스 유학할 때 그 카렌 글록이라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인 진리와 여러 개 진리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서 제가 가톨릭대학의 교수 논문집에 번역을 해가지고 철학 전공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고대 철학자가 부전공을 했으니까 해서 실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는 그 희년 선포, 희년 선포의 말씀이 저거 누가복음 볼 때 그 핵심이에요 누가에. 근데 이걸 또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사람 보고 누가복음 겉에 것만 이렇게 봐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알면 희년 봐야 돼. 꿰뚫어지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가나안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앞으로 못 본 이들이 보게 되고 억눌린 이들이 일으켜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 그랬어요. 샤나 라츠온을 아도나 이게 주님의 은혜로운 해. Any out on Kiriudekton, the Jubilee year, 아니면 the favorable year of God, of the Lord, 주님의 은혜로운 해.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근데 예수님 그날 쫓겨나요. 그걸 막 죽이려고. 그 루카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 31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또 가십니다. 죽이지 못해요. 때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보통 사람으로 오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부터 악령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빵을 많게 해주고 죽은 이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구지 알려주시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표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메이온 그렇죠. 세메이온 또 집에 계신 분도 할머니도 뭐 병원에 계신 분도 세메이온 표징이다. 세메야 표징들 복수고 디나미스 이제 기적 그 마태 마르코 루카는 디나미스란 말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세미한 표징이다. 기적은 가나 혼자한테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적들이 계속됩니다. 3장에 보면 걸음을 못 걷는 불구자를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를 베드로가 나자렛 The name of Jesus from Nazareth 나자렛 사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난 줄게 돈 줄 줄 알았지. 아름다운 문에 서 있는 그 거렁뱅이이면서 불구자지 평생.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꽁충꽁충 뛰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죠.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것이 사도 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 희년의 이 기쁨이 구원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맛보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가난에 찌들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 희생돼요. 간호사, 의사 이런 의료진도 훌륭한 의료진도 많죠. 감염돼가지고 수 없어요.
시민들도 이탈리아 뭐 이국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그걸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어차피 우리는 저는 이런 데로 살다가 또 이렇게 죽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죽고 그런 것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인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가서 연결되는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는다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정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속죄 중에 있는 연옥 영혼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든 그렇죠. 죽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죽음 그러면 불신 천국 저도 지옥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딱 이렇게 갈라지나? 저는 못 가요. 하나님 보래도 못 보지. 부끄러운 이 인간이 그걸 뭔가 속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깨끗하다 그러면 거기 우중이뚜중이가 그냥 뭐 믿어 하는 안 믿는 사람 없어 믿었다 다 하늘나라 와 있다 그게 뭐 하늘나라야 세상이나 같지 그죠? 그렇게 정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옥교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거 교리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죽어도 우선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보석 정화 과정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때 가서는 전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하느님이 이런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이 깨달음 그래서 깨달아서 그 아픔 고통, 부끄러움, 견딜 수 없음. 이게 연옥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무슨 뭐 불 속이든 뭐 그건 죽었는데 뭐 불이 있겠어요? 비유적인 얘기지. 메타포, 어떤 상징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비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지. 우화적인 표현들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 간다는 것. 서로 통한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느님 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지. 아니,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못해? 하늘나라가 고정됐어? 기도 못해? 도움도 못 줘? 그게 뭐 하늘나라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 가톨릭에서 가르쳐주는 전통교리대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살아있는 신자든 죽어있는 신자든 아직 하나님을 못 뵙지만 뵈러 가든 과정이 있든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든 서로 통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저는 그게 아주 기쁨이고 희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4장 루카복음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루카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넌 안 돼. 넌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지.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있고 비즈니스 있고 뭐 어떤 데는 그냥 또 뭐 일반 에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느님께는 물론 하느님께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우리 삶에 따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건 뭐 신비적인 차원의 것이니까 제가 표현할 수 없고 하느님은 그렇게 뭐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받아들여 주신다 그런 얘기죠. 다 고쳐주신다. 여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줍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신가를 그분의 정체를 지속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은 특히 베드로 설교에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여같이 루카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강조해 줍니다. 또 사도들은 그럼 누군가? 루카가 사도행전 1장 21, 22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시간 막하니까 이게 흔히 없어요. 그렇죠? 또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거쳐서 온 세상에 구원을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손 역할, 하느님의 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도 하느님께서 직접 뭘 어떻게 가서 적군을 없애시고 필리스틴들이 괴롭힌다. 아말렉족들이 괴롭힌다. 미디안들이 괴롭힌다. 그래갖고 하느님께 직접 오시기 없어요. 항상 모세나 군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세상에 당신 나라를 세우신다. 당신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무슨 왕국 그런 게 아니고
아,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깨닫도록 세상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너도 나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증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앞에 보면 쭉 1장 13절 열두 사도들 중에서 1장 15절을 보면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이렇게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들은 믿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자동차가 좋고 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 주님의 체험을 나누고 친교에 주님의 체험 주님께서 나 안에 계시고 난 느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결해 줬다. 누가 또 이웃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사에도 어려운 경우 있는데 누가 또 안 될래 막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와서 이렇게 내 이 어려움을 아픈 거를 뛰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좋은 게 좋은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도우려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영이 그 영의 세계는 계속해도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바르나바와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제자들의 공동체는 형제적 사랑이 밑받침이 될 수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20장 35절에서 바울 사도가 적어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루카의 작품에 따르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삶을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빵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많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속여가지고 억지로 많이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하는 무슨 신천지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참 행복을 두려워하고 너 어디 가니 신천지에 말 못하고 아니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신천지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진실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고 학업을 하던 걸 멈추지 않고 다 맞추고 또 의사 되려고 하다 나 신천지도 다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추수꾼이라고 하면 사람만 데려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해서 아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면 아 이분이 신앙인이냐 그렇구나 이분은 가톨릭 신자라 그렇구나 아 이분은 개신교 신자라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아직 신자가 아닌데도 열심히 사는 것은 아 특별한 은총이다 이분은 훌륭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간접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면 고통은 겪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 같은 데 보면 고통은 하나의 신비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대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을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고 용감하게 살다가 어떤 때는 또 주님의 도움도 이제 천사의 도움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맨 처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크게는 이제 사도행전에 따르면 진짜는 뭐 그렇게 세 번만 딱 가지 않고 주변에 복음을 전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도행전 저자 루카는 세 번에 걸쳐서 맨 처음에 이제 소아세아 이렇게 여기 뭐 갈라티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베리게 뭐 이런 데서 이코니온 이런 데 한 바퀴 돌고 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까지 가서 필리피를 시작으로 해서 뭐 테살로니카 뭐 또 코린토 아테네 돌아오고 세 번째는 갔던 데를 한 번 더 돌아오고 네 번째도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황제 카이저에게 가는 그 여행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어떤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13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1서 15장 9절에서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한 46, 7분은 번쩍번쩍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좀 못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조금 시간 지체하고 고린도에서 쭉 가고 이제 묵시록에 가서 적어도 마지막에 두 시간은 요한 묵시록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왜 신천지 같은 것들이 왜 그러나 묵시록의 핵심을 보면 전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책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마 그래서 거기서 바빌론 제국이 누구냐, 탕녀가 뭐냐, 아홉 머리 뭐 열두 뭘 일곱 뿔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 한번 다음 시간서부터 조금 조금씩 나오고 이제 묵시록에 가서 설정을 이루고 이제 오늘 한 번째 강의를 그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드리고 안 되셨다면 책 보고 조금 더 공부하면은 여기 뭐 제가 잔뜩 써놓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또 한 주간 기쁨과 축복 속에 치유와 하느님의 영의 은총을 있는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바울 사도처럼 그런 열정이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같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말씀을 맛보고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걸 그냥 먹어도 맛있다 천천히, 그래서 밥을 천천히 씹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하니까 얼굴에 어떤 사람이 빛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아무튼 뭐 빛이 나진 않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먹고 감사히 먹고 밥 한 숟갈이라도 또 그 다음에 그 감사함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 22번째 시간에 22번째 주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